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나무 모양을 만들고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렉탱글 툴로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겹쳐지도록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타원은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해 주신 후에 두께를, 오피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정렬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을 그릴 텐데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에버리지 속성으로 삼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패스에 에버리지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스에 체크하고 OK를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는요, 리니어를 적용하면 되시겠고요. 앵글은 마이너스 90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컬러스탑을 각각 더블클릭해서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흰색의 타원을 그림처럼 여러 개 그려서 나무 위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나무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작은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직사각형으로 나무의 기둥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이용해서 회전해 줍니다. 자, 이때 조절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뷰 메뉴를 클릭해서 쇼 바운딩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요, 왼쪽의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이나 수직선을 그리실 때는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선택한 후에 Reflect Tool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클릭한 후에 Alt Shift를 누르면서 뒤집어서 복사를 해주시면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시고요. 큰 나무 약간 겹치도록 배치한 후에 오렌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타원 형태 두 개를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로 심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심볼 패널에 하단 New 심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입은 그래픽으로 하겠습니다. 제시된 심볼의 이름처럼 나무라고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등록된 나무 오브젝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제시된 명 칼라를 설정해 주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합니다. 210, 297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애쉬 툴로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서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애쉬 툴로 핸들을 조정해서 곡선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릴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곡선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방향이 다른 패스를 그릴 때는요, 드래그한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려준 후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하면 되겠고요. 90도로 앵글을 조정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음영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3개 그려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3개 오브젝트를 배치하고요. 지정된 명 컬러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름 형태를 그릴 텐데요. 다음과 같은 구름의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해줄 텐데, 사각형과 원의 형태를 먼저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양이 되도록 4개 원을 그려서 붙여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형태는요, 완성된 디자인 참조하셔서요, 이처럼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로 합치기를 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고요. 자, 셀렉션 툴로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복사에 배치하고요. 해당되는 면색을 지정해 주시면 구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생달의 형태는요, 두 개의 원을 겹쳐서 만들 텐데요. 역시 패스파인더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정원의 형태를 그립니다. Shift를 누르시면서 정원 형태를 그린 후에 Selection 툴로 Alt를 누르면서 왼쪽 하단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에 Pathfinder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디자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명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펙트에 Stylize의 Auto Grow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주변에 빛이 나는 효과인데요. 자, 색상은요, 스크린 오른쪽에 네모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여기에서 CMYK의 색상을 Y50%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생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할 텐데요.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왼쪽 곡선 색상 지정해 주시고 두께는 2포인트를, 오른쪽은 3포인트를 지정합니다. 두 개의 곡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하시고요. 중간 단계는요. 블렌드 2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우실 수 있습니다. 스텝을 지정한 후에 15단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집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육각형 모양을 그리고 지붕 형태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오두막 집을 만들 거예요. 폴리건 툴을 사용해서 육각형을 그려줍니다.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눌러서 반듯하게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0pt를 적용하고 라운드 캡, 베벨, 주인을 지정해 줍니다. 끝 단면 부분과 꺾어진 모서리 바깥쪽을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 고정점을 삭제하고요. 상단 두 개 고정점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45%로 축소해 줍니다. 그리고 위로 이동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렉탱글 툴로요. 하단 부분을 만들 텐데요. 충분히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수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배치를 해줄 텐데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치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해 놓고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심점에 클릭하고 Alt를 누르면서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개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자, 균이랑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블렌드를 활용하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은요, 8단계로 지정을 해서 중간에 8개가 배치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분 형태에 해당되는 패스를 선택해서 Ctrl C, Ctrl F로 선택한 곡선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하단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면을 분할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과 선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할 거고요. 다음에 색상은요. 이제 참조하셔서 색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OPT를 적용을 해주고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다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하단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해줍니다.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로 같이 적용을 해주십시오.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축소된 집 모양 하단에 오브젝트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OPT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2mm의 정사각형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를 하시고요. 면색을 넣어주십시오. 정렬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얼라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진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에 클릭합니다. 왼쪽 모서리에서부터 그려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스 32, 하이트 32, 컷센탈 디바이더스 2, 버티컬 디바이더스도 3 수정해 주시고요. 옵션 체크한 후에 OK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색을 지정해 줍니다. 선 두께는요, OPT를 적용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의 웨이트를 OPT로 설정해 주시고요. 네, 이제 그룹 셀렉션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요, 두께가 다르게 지정된 4개의 선만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3pt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집 모양 오브젝트를요, 하단 오브젝트 위치 맞춰주시고요. 집 모양 오브젝트 모드를 선택한 후에 선의 속성이 면이 되도록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붕 사이에 창문 형태를 그릴 텐데요. 둥근 사각형과 사각형을 겹쳐서 창의 형태가 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할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둥근 형태는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 형태를 빼고 나머지 부분과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축소된 패스를 이동해서 축소된 창문 형태를 그리도록 합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하고요.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면색을 지정해 줍니다. 창문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를 눌러서 복사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패스파인더 적용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해 줍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상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골드 형태는요. 사각형과 라운디드 렉탱글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디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툴을 활용해서 뿌려진 개수만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된 심볼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요. 심볼 스프레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 주시고요. 불필요하게 클릭됐을 땐 Alt를 누르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심볼에 관련된 툴들은 Alt를 누르면 반대의 경우로 명령이 적용되겠습니다. 심볼 사이저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제시된 디자인 레이아웃에 맞춰서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Shift 툴을 이용해서 위치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너 툴을 이용해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볼 스테이너 툴은요, 명 칼라를 제시된 색조와 맞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심볼의 인스턴스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색조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투명도는요,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클릭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된 심볼의 인스턴스 가져다 배치하겠습니다. 심볼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브러쉬를 활용해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줍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입니다. 흩뿌려지는 효과는 스캐터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시된 스노우 플레이크를 선택해 줍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그리셔도 되겠고요. 브러쉬를 활용해서 화면 배율을 좀 줄여놓으신 후에 드래그하여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pt를 적용하시면 브러쉬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하면 되겠죠. 3번 문제, 문자는 3개 속성으로 나오고요. 보통 2개가 왜곡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의 속성대로, 제시된 속성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Enjoy the winter는요, 조준 입력입니다. 이때 단락 속성에서 align 센터로 가운데 장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터 트립은요, 왜곡을 할 텐데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envelop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프리뷰를 체크한 후에 모양은요, 아크 어퍼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밴드는 40%로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노이 나이스냐 윈터 트립과 함께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XY 옵셋은 2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번지는 정도 블러 값은 1.5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엔조이 더 윈터는요, envelop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한 후에 깃발 모양으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를 지정하시고요. 밴드는 20%를 적용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는요,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반투명한 타원 위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완성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그리시고요. 그라디언트에 리니어를 적용하십니다. 왼쪽과 오른쪽 컬러스탑의 값은 교재 참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오페스티를 50%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를 배치해준 후에 이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합니다. 10297 입력한 후에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에 컨트롤 7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